4.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 혼인과 입양 신고 특례를 신설한 4.3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유족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70여 년 만에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렸습니다. 사후 양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입양과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 4.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제주 4.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? 예,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개정안에는 4.3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면 위원회에 확인을 받아 혼인 신고할 수 있고 희생자의 양자로 입양 신고하려는 경우 위원회에 증명한 뒤 확인을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. 또 인지청구 특례도 보완됐는데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재기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. 뒤틀린 가족관계 때문에 배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실질적인 자녀 혼인관계에 계신 분들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뚜렷하게 열린 거지요.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4.3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. 예, 앞으로 우리 유족분들이 그동안 열망해왔던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점 더 열려 있습니다. 앞으로 유족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 가족관계 특례가 담긴 4.3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.